아니, 덤맘의 월드컵 근데 그거 할만해요? 잘 만들었어? 할만한 거야? 그래요? 그럼 잠시 갔다 와서 덤맘의 월드컵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볼게요. 요즘에 또 흥하고 있죠? 덤맘의 월드컵. 덤맘이면 화장실이 생기는데 왜 굳이 집에 있는 화장실 씀? 이제 덤맘의 월드컵 즐겨보는 저 작은 집일 때부터 단골집으로 제가 다니던 집. 제가 한번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무쌈바님이 26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덤미네이터.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저도 막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유명한 것만 있는데 아는데 이거 어떻게 크게 하지? 가짜 혐오형도 봤던 근삼 족밥이었네. 리을 계획으로 찍어 누르는 덤이 진짜다. 수양님 업가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보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 와, 한복 제발 한복 살려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거 타이밍. 아 씨발. 제발 좀 꺼봐. 영도를 꺼 그럼. 아 꺼져 그냥. 아 이것도 싫은데 난. 아 이것도 실력 맵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진짜로 이거. 저를 가세요. 알겠어요. 아 뭐야? 내 앞에. 오 세 명이. 오 가세요. 사오바. 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바보. 저 아랫분 누구예요? 아랫분 두 분 누구예요? 파란색 망했어. 파란색 누구야? 파란색 누구야? 파란색 누구야? 진짜로 이거. 예 시점. 가세요. 알겠어요. 아, 봐봐요. 5시 봐봐요. 저 파란 색깔 봐봐요 한번. 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면 씨발. 누구예요? 어? 알잖아. 그냥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와, 또 던이야? 또 던이냐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쿨렁이 형 왜 이렇게 빨라? 진짜. 확실히 클래스 있긴 하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클래스 차이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얘? 야! 아 너 빠져! 아 바뀌어! 아 비켜!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야! 야 너 죽을래 진짜! 야! 야 뭐해! 아 비키라고! 아 뭐야 이거! 쟤네 뭐해요? 제가 아니 저.. 아 비키라고 멈춰봐! 아 이것도 실력 맵이야! 진짜! 아 진짜로 이거.. 저를 가세요. 알겠어요. 아 뭐야? 내 앞에 누구예요? 어 세 명이! 어! 가세요. 싸워봐! 아 이것도 실력 맵이야! 이거는 둘 다 약하긴 한데 덤미네이터로 하겠습니다. 덤미네이터. 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매갈이 없어. 그러니까 피지컬이 딸리면 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되게 대충하는 것 같으면서 존나게 못해. 그래서 짜증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 처음 볼 때부터 저렇게 답답했나요? 제가 주변에 게임과 관련된 스트리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거의 존나 말이 보통 오네. 일반인 친구들보다는 게임을 다 잘해. 근데 그들 중에서도 피지컬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 좀. 나랑 친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세 명을 지인이 있어요. 세 명이. 내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 한동숙, 공혁준, 전, 장현재 이 세 명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피지컬적으로 진짜 하급이야 셋이. 내가 아는 세 명은 딱 이리 세 명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쳐. 피지컬적으로 그 세 명 진짜 암이야. 아 폭력 주의예요. 안 밟아요. 아니야 따윤이는 그래도 잘하는 쪽이 있어. 어디가 얌얌도 잘하고는 게 있고 다 있어 그게. 근데 그 세 명은 좀 없는 것 같아. 피지컬. 아 내 별! 아 내 별! 아 폭력 주의예요. 안 밟아요. 아니 뭐. 아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아, 내 별! 아, 내 별! 아니, 구라 안 치고. 야, 이거 좀 센데? 야, 이거는 생존남녀급인데? 씨발, 이해가 안 되네? 아, 나... 이게 약하다고? 아, 나 진짜. 생방송 1월 5일. 그 장면, 뒷장면. 이거는 뭐죠? 10자 키워도 낫나? 아, 캠을 내가 너무 키워놨구나. 나 방금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했어. 아 잠깐만. 방금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함. 어리버. 씨발. 야. 아니 나는 진짜 얘가 하는 거 중에 제일 안 돼. 진짜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진짜 봐봐요. 점프를 못 하고 이 새끼가 쓸데없는 말 하는 게 난 제일 짜증이 나 사실.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 그게 뭔, 어? 뭔 상황이냐고! 니가 떨어진 거라! 거북이한테 죽는 어? 상상했어. 그냥! 상상해도 그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함. 그 다음에 진짜 죽어. 씨발이야, 그냥.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전맘의 월드컵 영상 제작을 위해서 나 사실은 피지컬파 아닐까? 방금 저걸 아! 개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라. 휴맘에 졸업하면 마오로 약해요. 번지께 투 일단 영상에 추가 점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현재 이 머리 헝클어진 거 있으면 추가 점수예요. 이 캠부터 이미 혐 살짝 차올라요. 이미 못하면 안 되는 캠이야. 잘해야 돼. 저게만 보면 못하면 안 되거든. 아 진짜 화난다 이제는. 그냥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왜 저걸 못해? 왜 못해 왜? 아니 아 아니 자기가 저걸 말을 하는 게 더 아 왜 그거 아는데 왜? 던집게로 가겠습니다. 좀 올려 보낸 다음에 몇 개 뒤에 더 보죠. 던천장 이건 뭐지? 주말에 설탕 잔뜩 꺼내기 집어먹으면 주말에 설탕 잔뜩 꺼내기 집어먹으면서 덤남의 라이브 보기 이게 야스지 크 오늘 저녁 돈까스 단소 짜장 중에 고민인데 뭐 먹을까요? 우리는 덤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도 약하다고요? 아 나는 안 약해. 이것도 짜증 존나 나. 이게 실친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 봐봐요. 왜 앞을 누르고 있냐고. 아니 둘 다 대충 하잖아 게임을. 얘 저 봐봐요 대충 하잖아. 뒤에 더 있다고? 이게 야스지 크. 와우 진하게 욕 좀 박아줘 오빠. 단소 짜장 중에 고민인데 뭐 먹을까요? 우리는 던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 어 그치 그치. 야 뱀브루즈 이 새끼가 진짜 사람 여럿 살렸다고 생각하면 개추 새끼가
반응이 존나 웃긴. 반응 존나 느리네 진짜. 아 씨. 아 대왕 신발이다. 대왕 신발이다. 와 대왕 신발이야. 동사도 되죠. 좀 막. 애는 조만한데. 아 구두 뭐야 개. 야 씨 구두는 뭐야. 이게 어딘가에서는 프로게이머 크크. 아 아니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고? 아 구두 뭐야 개. 야 씨 구두는 뭐야. 아 플러리라 쓰고 다시 머리선이여 나 읽는다. 아 맛있다. 아 존나 맛있다. 얘가 자기 자신한테 제일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 지도 아니까 아 막 아 짜증나. 번천장으로 가겠습니다. 던맘에는 이 새끼 어디까지 하나 보자 라는 마인드로 봐야 돼. 이분 왜 지금 와? 일단 표정부터 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뭔 그렇게 사활을 걸었는지 아주 표정은 아주 지랄을 났다. 그냥 꺼져. 그냥 그냥 비, 세상 비참한 표정을 하지 마 그냥. 어? 아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 덧네이크 블럭. 그럼 여섯 개를 더 해야 된다고? 나를 죽여라 그냥. 어? 이게 뭐야? 스네이크였어? 아, 스네이크 블록으로 하늘 여행. 제목부터 읽고 해야겠다. 나 너무 이제 습관적 마리오를 한다. 벌써 재밌어. 근데 현이랑 육삼 중에 누가 더 슈맘에 못하나요? 플러리가 가장 잘하긴 할 테니. 비슷하지 않나? 따윤이랑 나는? 아 제발 왜 구경하냐고. 왜? 왜? 아니 왜 태평하게 왜? 바닥으로 떨어지면 마리오가 죽어요.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휴휴. 점프하려는 시도를 참없는게 너무 가슴 뜨거워져요. 어린도끼. 아 제발. 아, 돈미세 하지 마. 돈미세 하지 마. 그걸로 목숨 챙길 적 없음. 크크. 돈미세 하지 마. 차현재.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요런 팩 게임 같은 거 할 시절에 먹을 거 뭐 그 동네에 진짜 게임 재능 모질한 애들 있었거든요. 진짜 딱 그런 애야. 걔네들은 그 게임 시켜놓고 구경만 해도 웃긴 애들 있거든요. 그냥
순수 그냥 실력으로 존나게 웃겨가지고 못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얘가 딱 그 재능이야. 아 제발! 형 방송 음성으로 보다가 현실 웃음 터졌는데 과장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왔어. 아니 이거 그래. 보는 게 홍대. 제발 올라가줘. 아 제발. 아 제발. 언제? 왜 그랬어? 왜 과장님 얘기를 했어? 아 시옥빕 그냥 걸어가도 먹어지는 동전 먹겠다고 점프 뛰는 거 존나 빡치네. 진짜 개열받네. 아쉬워하는 게 존나 짜증남. 덤네이크 블럭 시작부터 끝까지 그 수미상관이라 그러나? 완벽해요. 핑계와 핑계로 끝났어요. 어 스네이크였네? 그때 아 과장님 얘기를 왜 했어? 완벽합니다. 더 있어?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전님 피지컬은 실제 증명했으니까 이제 바바이즈유 해주시죠. 반서운 사실 반은 자나케의 유관이다. 매번 죽기 직전에 멈추시는데 이게 뭐해? 모두 고려한 게인가요? 아 너무 막아놓은 게 잘한 거야. 안 그랬으면 5초마다 킹브러 돈에 더 받으려고 너만다고 막아놓. 너무 막아놓은 게 잘한 거야. 안 그랬으면 5초마다 킹브러 돈에 더 받으려고 너만 나올 걸. 아니 저쪽 채팅창도. 아니 이거는 진짜 레전드급인. 마음에 오늘 처음 보는데 이거 뭐하는 인간은 대체 뭐하는 인간? 이게 뭐? 이제 바바이즈유 해주시죠. 이게 뭐야? 어? 얘 뭐하냐고? 뭘 집중하고 있는 거야? 얘 뭔 생각함 지금? 뭔? 반서운 사실 반은 자나케의 유관이다. 이 새끼 뭐함? 어? 장현재 저거 아이스의 이지다랑 지색. 보토리 잡고 있는 것 마냥 컨트롤러 잡고 있는 게 계열받음 리으리응. 너무 막아놓은 게 잘한 거야. 안 그랬으면 5초마다 킹브러 돈에.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레전드다. 진짜 모르겠다 저거는. 멀티 태스킹이 안 돼서 옆에 멍멍이만 보고 돌덩어리를 못 보는 걸. 팩트 어제 저걸 만천 명이 라이브로 봄 키키우. 여러분 아시겠죠? 28년 동안 한 번도 횡스크롤 게임을 안 하고 포켓몬이랑 유니왕 하는 사람이 아니. 마리오를 처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 정말 멋진 정보였어요. 아 제발 인주 긁지 마! 현재야! 어? 왜 왜? 뭐가.. 왜 왜가 아니라 게임 해 빨리! 아 채팅창 보지 마.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설마 지금? 서... 아 씨발 알아차린 척 좀 그만. 알았으면 하라고. 하라! 야! 하라고! 아씨 아 제발! 아! 아! 너너너너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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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역대급이야 씨발! 아 이거 반복이에요? 이게 뭐였지? 일자로 내려가기. 보고 싶어. 야 이거 어려운데. 파츠 프로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담. 응응.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와우.
요시가 조금 더 길쭉하게 피지컬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장현주 선수의 던 음표 보겠습니다. 던맘의 무서운 점은 안복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던요시 인정. 안 보이냐? 양악선이 이런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이발 소리가 진짜 절로 나오네. 야 가라고. 쌈님 더 못 버티겠어요. 영도아스 할 때 다시 올게요. 정씨 자제 울기는데 뭔 하루 종일이야? 아 잡고 그럼 잡아. 잡고 가야 되는 거면 잡아. 그냥 표정이 존나 꼴받음. 아니 진짜 표정이 존나 꼴받는다. 어? 아 진짜 표정이 존나 꼴받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도대체? 너 실력에 너가 불만인 거야 뭐야? 그거 뭐냐고. 그 답답해. 진짜 진짜? 개새끼야 개새끼야 하라고 이제 개새끼야 야야야야 현지야 이제 올라가줘. 이 새끼 어디서 본 거 있어서 실적 한답시고 벽에 돌던. 제발 장난 받음. 치는 척하지 말고 장현재. 나 좀 괴로워. 방금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방금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방금처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얘. 미안한데 한 1분만 욕탐져봐라. 메모장에 내가 넘어갔다 야발. 어떤 개념이 현재한테 어려운 건데. 아니,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점프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저쪽은 안 들려. 진정해요 우리. 들고 점프를 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마리오의 달리기 키랑 거북이 등딱지 같은 거 앞에 잡는 키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른 후 상태로 저기 뚱뚱 할 때 맞춰서 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요 한 요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서 되는데, 게임하고 있는 거 맞죠? 안 되는데. 제가 치과 몇 년 동안 마리오가 치아에 문제가 없었는데 조만간 치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현재 개념에서는 키를 동시에 누르는 선택지가 아니, 지금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이 지금 결여돼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음표 떨어질 때 맞춰서 점프를 하시라고요. 들고 따연이 왈겐 그냥 버튼 두개를 못 누름. 그러면 이 새끼는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버튼 하나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서 열로 넘긴 다음에 자기는 버튼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타이밍을 맞춰서 이 새끼는 요거를 씨발 돌을 던지려고 이지랄하고 있었던 거였네. 그럼 어? 난 뭘 하나 했어? 뭘 아야? 와 진짜 씨발이다. 이 새끼가 도대체 했잖아 지금. 아, 어떻게 찍은 거? 등표 떨어질 때 아니 등표 그냥 이과적인 마인드로 돌을 맞춰서 들고 뛰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더 낮게 점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아니 나 전이 플레이 지금 소름 끼치는 이유를 알았어요. 스킬이 동시에 눌러서 한 번에 나가지면 넌 플레이 못 갔을 듯. 아 씨발 설마. 와, 아, 이게 시간초가 이래서 있는 거구나. 아, 시간초가 이래서 있는 거구나. 큰 웃음 주심에 일부러 안 하시는 거 맞죠? 진짜야? 와, 저거 생방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 손카드쟁이들 능지 거품인 거 여기서 다 까발리는 거야? 아, 능지가 아니라 손가락이 문제라고. 지랄하지 마, 능지 문제야, 미친 새끼야. 뭐 손가락이야? 아, 씨, 돌겠네. 아, 60초. 아, 잠깐만. 야, 진짜 와, 진짜. 아, 저. 뭐가 줘? 타임. 아, 씨, 미치겠네. 아니 엄지 손가락이 야, 봐봐. 야, 얘기해봐. 봐봐. 진짜 이거 해명을 해줘야 돼. 그냥 어떤 점이 문제인 건데? 이거 어떠? 야, 이거 라이브로 본 사람들은. 어? 와 진짜 지금 얼마나 뿌듯할까? 이거 라이브로 봤다는 그 생각에 와 이걸 어떻게 봤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얼마나 참아야 되는 거야? 한번 올림판이 등장한다. 저 지금 한번 방송에 몇 번이 등장하는 거냐고? ESC 마려운 상황이.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하네. 이게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치, 그치. 아, 잘 그리네. 아, 잘 그래. 맛있어. 이거잖아. 맛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그치. 돌. 그치, 그치, 그치. 올려놨지. 뭐 문제야, 근데. 올라가서. 그치. 요게 지금 요렇게 갈 때. 그치, 아니, 해봐, 계속.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널 가로막고 있는 건데. 요렇게 갈 때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내려갈 때 얘를 내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님들 이 새끼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분? 그냥 이렇게 때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내려갈 때 얘를 내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뭔 그냥 잡고 뛰어야 된다고? 어떻게? 진짜 존나 웃기네. 아 진짜 존나 아니 진짜 뭔 말하는 거야 점프할 때 아니 근데 저기 제 등장은 얘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잡고 뛰라고 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물어봐 아니면 이게 두 개니까 아니 돌을 잡고 뛰세요 라고 하는데 얘가 자꾸만 진지한 표정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자꾸만 이거 그 뒤에 부분이에요? 지금 블럭에서 점프할 반복이지? 못하고 저 블럭이 자기 숨겨서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거. 와 더는표 이거 명작이다. 음표 블럭에 돌이 튕겨서 맵이 멈춘다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음표 사이로 쏙 들어가서 아 깨는 거 좀 보여달라고? 사마 뒤에 깨는 것도 있으니까 넘겨서 깨는 것도 보여줘. 저런 거 보통 다섯 번 정도 하면 뭐? 깨닫지 않냐? 아 이거 반복이야? 반동 받고 위로 올라가는 도중에 공중에서 막아놨네. 잡아채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님? 올려 보낸 다음에 가서 보죠. 이런 건 나 혼자 못 봐던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봐야 해.
현재님이 상처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너답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았는데? 장현재 답지 않은데? 아니 근데 이게 대시를 해도 맵이 여기서 멈춘다니까. 맵이 여기서 멈춘다고. 맵이 멈춘다고. 아이씨발. 왜 아니 이거 잘하는데? 아 이렇게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죠. 턴 음표 일단 올려보내겠습니다. 창조 사망. 현재야 다들 공짜로 즐거움만 가져가는데 VIP용 웃음소리 뒷조각 하나 사주면 안 되냐. 녹삼님 영상 시청 중 죄송한데 다시 보기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더념더념하기 그게 무슨 소리지? 알았는데 이미 아니었네요. 현재야 다들 공짜로 즐거움만 가져가는데 VIP용 웃음소리 뒷조각 하나 아 그거 꺼야지 설정 되던데요 저는 처음에 더념더념하길래 그냥 미민 줄 알았는데 근데 얘는 여기서 얘를 엉덩방아 찔 때 그럼 얘만 보고 있는 거야? 이 물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건가? 아니 저거 부패 벗어 3년 걸렸는데 어떡하냐고. 실력이 상승해서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예습이 맞다. 아, 나 심장 쪼그라드는 느낌 들어. 못하냐고, 왜? 아니, 진짜로. 아니, 왜 해골을 못하냐고. 아니! 마리오 메이커로 무슨 월드컵을 하나 했는데 시발 매판이 레전드네. 아니! 아... 뭘 해야 되는 거야? 해골 타는 게 아니야? 뭐야, 아이씨! 아니! 뭐야 뭘 해야 돼? 해골 타는 게 아니야. 컨라메가 돈가스라면 메탈 슬러그 기진다 돈가스다. 기대해라. 오마이. 반복 아닙니다. 반복 아니고요. 더 내고 일단 보낼게요. 던노키오 일반인은 2데스까지 현자는 클리어까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 이거 뭔가 명작 같다. 역시 너냐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혀왔어. 나도 잡혀왔어. 어 학습했네. 오우 쉣. 어우 시작부터 토할 것 같아. 아, 야 이 자식 나 있는 대로 쏠라고 눈치 보는 거 봐. 존나 흥미진진해. 아, 개, 오, 장현재, 존나 잘해. 치고 따라와. 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와. 아, 가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디가 이 미친. 어디가 야! 야! 이씨! 너 어디가 미친! 저거 근데 왜 저 뒤로 갔어? 아 폭탄 맞아서
아아 잠깐 이제 급표정 왔다. 급표정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오겠다 이제. 안? 표정 시작했다. 슬슬 슬슬 온다. 어허. 어? 어? 오? 오? 오! 야! 에디 씨! 복덩이가 없어 미쳤나 봐. 아 무슨? 아 제발. 아, 어, 아 세력단한테 잡혔냐? 아 제발. 제발. 현재야 알겠지? 많이 왔잖아. 아 제발 기다려 주세요. 아, 아, 무슨 세력단한테 잡혔어 이게? 아 씨. 네, 요새는 스튜디오 관찰해 보면 나오는지 아 이것 같다 분명 다 본 건데 눈 딴 사람 예셔 몰라서 또 보고 그동안 있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와! 와! 아니 이게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 방금 저 짝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 씨발. 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돌아. 돌아. 오 어. 나이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아니 왜? 아 현재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 아 그러지 마. 방금 3연 점프 씨발 의미 아시는 분? 이 위험한 세 번 점프? 뭐하? 아 뭔가 방금 딱 깨달을 때쯤에 벤브러드 이 새끼가 모든 일의 원인. 시발. 시발. 나도 욕하고 있어. 나도 욕을 할 수 있다며. 그리고 가장 열받는 점은 자기가 못하는 걸 알거든요? 알면서도 잘하는 사람처럼 빠른 진행을 원해요. 야! 소장 개새끼! 개새끼 제일... 야 이러면 처음부터야? 너를 잡으면 눈지가 떨어지는 그런 병이 있는 거야? 어차피 처음이었네. 같은데. 아니 능치가 아니라 손가락의 문제라니까. 아니 현지야 너 몰라. 아니, 능지가 아니라 손가락의 능지가 아니라 손가락의 문제라니까가 아니라 이 새끼는 몰라. 그냥 너가 문제라는 걸. 아 잠깐만 아닌 것 같아. 능치의 문제인 것 같아. 아, 나 좀 그만 죽여. 아, 능지 맞는 것 같아. 와우. 삼야, 나 다음 주 종강이니까 가줄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봐서 행복해. 힘들어. 아. 시작해. 제발 한 번만 더 보자. 아니 이번엔 깨겠. 더
전 오늘 메탈 슬러그 하는 거 봤을 땐 그냥 아니 하면 순간적으로 님들아 여기 채팅창 사람들 진짜 천사예요? 어 진짜 목사님 미안해요 그냥 아이리랑 핀동주 볼게요 진짜 장현재라는 인간이 이거 나 지금 진짜 채팅창에 좀 신기하면서 보고 너무, 있어 사실 너무 수준 미달이라 할 말이 없다 진짜 어 이번에 깨 오. 닌텐도는 전한테 광고비 줘야 한다 적어보고 답답해서 오! 내가 한다는 사람 아 요번 느낌 좋아 그스그심 크크크크 자 저희한테 마리오가 뭔지 모를까봐 알려주시는 거 맞죠? 아 제발 왜 그렇게 불안하게 졌다구니까 전에 창 같은 쌉소리 여기서 점프 한 번만 더 해봐라 걔 오케이 채팅창 분위기는 스트리머가 만드는 게 막 왜 네가 폭탄을 맞아 아 제발 저게 룩삼방이었지 진짜 패드립 빼고 다 나왔다 리을이 현재야 링피트가 쉬웠어 링피트는 몸이 힘들면 야 그래도 많이 갔네 진짜 씨발 멋있다 멋있어 저게 진짜 클린 채팅이다 전 남녀도 다 참았는데 동맘에는 볼 때마다 못 참겠다 진짜 육삼이 이랬다 그날 채팅 와서 변호사한테 넘기면 아파트 한 대 아, 좀만 천천히 해봐 현재야 나 심장이 벌렁거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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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하는 거 보면 옷 기운이 존나 좋은가 보다. 그냥 점프해 주세요. 아, 오케이. 그리고 점프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왜 그러셨어요? 현재님, 현재님, 이 게임에는 달리기라는 기능이 왜요? 역사상 최고 조우트 캐십 조우트야. 아 난 진짜 저 이 새끼 진짜 좀더 뻘쭘하다는 표정으로 채팅이 어? 클린하다. 아 다시 하면 할 수 있겠지. 뭐 아무것도 그치. 아니라는 건 마냥 도전하기 다시 누른 건 존나 빡치네 진짜. 어?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줘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무섭긴 한데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내가 무섭긴 해. 한번 진짜 되겠지. 이번 오목숨 안에 깨면 만원. 미친놈. 와 강심장이다 얘 진짜. 거기서 점프로. 님들 이거 안돼 그래픽 모드인 거 맞죠? 다행이다. 난 암기 같은 거 안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현지야 제발. 아 제발! 아! 개새끼야! 좀! 아! 이렇게 보니까 돈도 곧 존나 크네. 아 진짜 돌겠네 진짜. 나도 돌겠다. 아니 보는 사람이 그런데 나는 얼마나 그럴 것 같아. 생각해봐. 아니 보는 사람이 그 정도면 나는 지금 당장 미치지 않았을까? 조커가 남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아 진짜 지옥빌 공포영화인가. 점프할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네.
김나성 초대해서 단 안비하는 거 강제로 보게하고 싶다. 야, 나성형은 뭔지냐? 나성형은 도대체 뭔지야? 브론 사람이냐? 존나 여유로운 저 멘트 치는 게 왜 이렇게 빡치지? 김진효가 냅다 외우겠네 키키. 아니 멘트 치는 것도 존나 얼마나. 왜 끝까지 저 클리어 장면은 안 나오고 또 반복이 끊겼어요 여기서. 온오프 블록 리듬 게임 2 저거 올라가서 저 유튜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반복 재생이. 쟤도 플레이인데 그 시골들은 진짜. 오케이.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 이제 알겠지. 집. 아. 내용 궁금하면 키보드 말고 마우스로 재생박 클릭하면 뒷내용 볼 수 있어 싸마. 아 마우스로 이거 반복. 일단 던노키오 당연히 올려보낼게요. 그 장면. 어? 이거 유명 장면이죠? 이게 참 잘 만들어진 영상인 게 던 표정이 맛있게 잘 나왔고 되게 정적이에요. 이 집중도가 높아 한 화면에. 그래서 얘 뭔 생각하는지 보이거든? 여기서 질문. 과연 장현재는 이거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점프를 뛰었는가? 그 누가 그 난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를걸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거 타이밍을 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제 여기서 먹고 나서가 개 쌉대박이죠. 짜잔. 먹는 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여기서 풀려버리기. 야 능진이 있는데 손이 없다. 오! 아 잠깐만! 아이씨! 아 이거 왜 진짜 안 올라가죠? 됐다. 아, 씨발! 초사 내 동생 거 몇 시간 만에 아끼던데 상금 1억짜리 프로게이머가 이러고 있는데 맞는 거냐고 크. 하이파이브 보겠습니다. 돈에 나가면서 뭘 돈에 더 받으려고야! 자꾸 씨 억까지 맞지 마! 존나 열받네. 아니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씨발 씨발 진짜 씨발 아! 내가 웹툰 안 무섭긴 하다. 오! 아! 그거에 미야모토 시게루가 던마메를 보았으면 아 이래서 하이파이브구나. 개발되지 않았을 것. 그 장면. 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아 키보드로 앞으로 여기 써있구나. 메마던 시소. 최신 기술. 그리고 치킨 시켰습니다. 드디어 온 거야. 야 장은재 표정 안 푸냐? 또 뭐 하려고 너? 나 저 문을 들어가고 싶어. 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님들 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낫나? 아 바닥하고 위치를 맞추고 위를 누르면 그냥 들어가죠? 아 동전 씨발 다 챙겨먹는거 존나 꼬맹이 싫네. 죽지나 말라고. 아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어떻게.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 나 진짜 너무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근데 근데 우리들은 다 왜 못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쵸. 이 새끼 여기서 존나 이러는데? 캐릭터가 여기 진짜 존나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아니 진짜 모르겠어. 아 나 진짜 너무 들어가고 싶어. 나 너무 들어가고 싶어 진짜로. 던청자들 욕 안 하는 게 더 신기해. 이걸 한방으로 보고 어깨 참. 아 가다 또 죽었어. 빵이 사람이 이렇게 찐텐일 수가 있어. 아이! 어 씨발 깜짝이야. 와! 아니 야! 아 진짜. 아니 야! 왜 그러는 거야? 어? 도대체? 아이! 어 씨발 깜짝이야. 와! 아니 야! 아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근데 약간 그 보는 사람들 중에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아니 저거는 그냥 안 하는 거잖아. 저건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 라고 느낄 만큼의 재능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제가 얘가 얘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옆에서 직관한 적 있거든요. 얘가 레넥톤 하는 거를 그거 보고 나는 얘가 진땡인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얘는 EQW 그 레넥톤 그 콤보 있잖아요. 분노 없애는 콤보 촥촥촥 이거 빼는 거 그 탁탁탁 하고 빼는 거 그 얘 들어가서 촥 슥 촥 슥 이러 한 1초씩 걸려 그 QWE가. 아 진짜로 이게 퍼스의 영역을 하고 있냐고. 아 잠깐만 좀던 청자들은 아, 저거 보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 건강 걱정하는 애들이다. 우리랑은 종족부터 다른 게 아닐까. 얘 플레 찍었어요? 롤? 어. 아, 진짜.
룩상님 혹시 턴탈슬러그도 보셨나요? 턴탈슬러그 못 봤는데요? 아니 저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왜? 아니 내가 뭐 억지로 먹은 것도 아니고. 억지로 먹어 너가 지금 아니, 씨발아. 왜 왜? 아니 내가 뭐 억지로 먹은 것도 아니고. 야 이거는 진짜 일부러 찍어갖고 빵점 맞기 정도의 구멍 아니냐? 전체 다 찍어갖고 빵점 맞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저길 찾아 들어가 일부러 두 번을 연속으로. 단슈맘의 스토리 모두 다 깰 때까지 신하인 나머지 3명 가둬놓고 보여주고 싶다. 나도 다 보여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정말 나쁜 사람. 그리고 삐리삐리삐리 배속해도 막 뭔가 느릿느릿한 게 개꿀바다. 얘 어디? 아! 없어? 4% 피지 콤보 천천히 해봤는데. 넣으면 좋은 포지션인데 더님의 딸만네요 크크. 그 버섯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 서포스를 잘 바꿨어. 하지 마. 아 뭐라 할 수도 없고 그쵸? 동전 이렇게 먹는 게 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킹받아. 이거 키를 위쪽 키를 눌러야 돼? 이거를 들어가려면? 저 문 기준으로 위를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근데 문에 못 들어가는 거랑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문 기준으로 위? 아 그니까 안 떨어지고 시도해보라고. 위에요 문 기준으로. 아 발바닥 기준? 발바닥 기준? 안 떨어지고 각도만 맞춰서 그 거기에 뉴질 해보라고. 어? 어쨌다. 일종의 행위예술인가요? 된 거죠. 우승. 야 이것도 존나 길었네. 매마던 시소. 이것도 시소다. 150조짜리 쌈님 장현재 인첸트랑 경님의 돈까지 기획 중이던데 조심하세요. 한번 잡혀가면 집에 못 갑니다. 와 재밌겠네요. 흥미롭네. 왜냐면은 이게 재능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못하지 않으면서 못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다음 장면이 기대되잖아. 봐봐요, 얘가 이번 스테이지를 극복했어. 다음으로 넘어가.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잘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아 근데 진짜 훈수 마렵게 한다. 아 진짜 훈수 마렵게 한다 얘가. 진짜 순수 재능이다. 이렇게 축구 볼 때 아저씨들이 에이 저기서 저렇게 헤딩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훈수 두는 것 마냥 훈수 두게 만들어. 아니 아유 정말 밟았잖아. 언제? 안돼! 안돼! 아씨 얘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아시는 분? 설마 거북이 등딱지 잡으려고 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 아! 아 벽타기 했으면 아. 그리고 장현재 플레이 중에 제일 열받는 게 이 새끼 포기가 너무 빨라요. 와, 이 새끼는 발악을 안 해. 크크? 만약에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면 하 이러고 표정만 아주 개진지하지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게 너무 눈에 보임. 여기서도 씨발 봐라 그래야지. 봐봐 이봐 스 구경해 그냥 슥. 뭐 능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손가락이 문제예요. 이러면서 좀 쳐다보고 있음. 오 마이 갓. 아 씨발 진짜. 150초 이렇게였는데요. 저거 먹을 수. 원스 있어. 어렵네. 아 이게 뒤에 거였네? 앞에 걸로 가겠습니다. 그 조그만 구멍에 연속 두 번 빠지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긴데 좀 빡세네요. 던수 안무 350초 22데스. 아니 일 안 하고 살 거야? 근데 왜 날 시키냐고. 널 시켰는데 왜. 진이야 여기서 잘 참아야 한다. 아니 아 어떻게 타라고 나보고. 그냥 계속 보고 있으니까 흉악한 생각 드네 자꾸. 20초짜리야? 야 뭐야. 아 그래도 매분 짧네. 아,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장현재 왜 자꾸만 죽고 나서 씨발 딴소리를 함? 아, 어? 매분 짧아. 아 진짜 맵만 짧아. 아니 내 머리도 짧은 것 같아. 아니 왜 안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아 진짜 욕하게 만드네. 아니 씨 아니 나 7살처럼 하고 있어. 뭐, 내가 뭐 17살처럼 하고 있어? 아니 점프는 왜. 아 점프 키에서 손 뽑아 진짜 장현재. 아 삼녀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에게 화내면 안 돼. 참고 보듬어 줘야지. 아니 근데 진짜 방금 얘가 있잖아요. 또 뭐 핑계 대려다가 지가 생각해도 될 게 없어서 아무 말 안 했거든. 근데 핑계를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만으로도 또 그것대로 열받아. 씨발 뭔 말이라도 해 새끼야. 어? 뭔 말이라도 하라고 새끼야. 새끼 얼마 마이크로 보는 거야. 아니가 죽어요. 피하면서 가시면 돼요. 아 근데 아니 왜 말을 해. 아 물결표. 아니 봐봐 여기 잘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물결표. 밑에 잘했구만. 왜 여기서 글밭이로 박아버리? 물결표. 아니 이게 주차라고 생각해봐 현재야. 너 주차 중이다? 응 갔다 그냥 앞에 박아. 오 잘하네 이제. 와 이게 역대 스트림 워스트 플레이 모음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다 나온 게 진짜 레전드다. 어, 예. 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가본 거예요. 진유가 그래도 친구라고 패드립은 안 친해 크크크. 어깨 참 크크크. 이게 열받아. 존나 열받는 게 아까 전에 죽었을 때 왜 죽었냐 새끼야 이러니까 장현재 애가 돈 먹으려다 죽었어요 이러더니 지금 죽었고 돈 먹지 마 새끼야 이러니까 얘가 돈 먹은 게 아니라요. 싫어하고 있네 진짜. 답답해 답답해 장현재. 제발 깨줘 그냥. 피계 타지 말고.
가더니 마리오 지금 무한 천국 채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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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마 싹 다 이 수준인데 그중 엄선에서 나온 거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진유야, 근데 너도 슈만의 공격하지 않냐? 아니, 아 왜, 아 왜 똑같이 이게 왜 안 터져? 모르겠네 진짜. 저 새끼 일부러 저러네. 존나 티나게 연기 안 해. 사람이 저러는 게 말이 되냐고. 아아 잠깐만, 아, 침착해봐, 침착해봐 진짜 장현재. 현재야 나 힘들어 진짜. 완성은 라이브 전남에다. 그래, 그 표정 좋아, 유지해. 이 새끼 왜 이 표정을 하고 모든 걸 다 깰 수 있는 것 마냥 집중한 표정을 하고서 왜 저기 가시에 갖다 박어? 그거야, 그게 아니라 이들을 하니까 열개 멋지네. 오 예. 시몰게레 시바르 방화범이 왔네. 크크. 그 대사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목숨 30초 컷. 이것이 C9의 장염제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4초 남았잖아. 왜? 이것이 진유가 머리 넘기면 진짜 빡친 거라던데. 드드. 나이네. 아니 님들아, 이 새끼 표정 한번 보셈. 이 새끼 떨어질 때 표정 보셈. 오목숨 존나 세상 억울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억울해. 에일리가 부릅니다. 뭐 이거 뭐임? 꽤 버그인 님들아. 나왔잖아. 와. 아 이제 결. 조현수 백상현 그들은 선녀인가? 아니 제우스야 제우스 그냥 신이야 신. 아니 이런. 아니 이런 버러지 구름을 어떻게 들고 가는 거야? 아니 일 안 하고 살 거야? 근데 왜 날 시키냐고. 널 시켰는데 왜. 여기서 시작이었던 거죠? 와 이거 많이 힘드네. 요거 좀 요거 좀 히트네요. 던로펠러. 키보드를 안 넘겼는데? 캐스터가 더 잘할 듯이. 아까 넘겨서 아 한번 건들면 버그가 뜬다는 거구나. 오우 야 덤메가 빡치는 건 원테이크가 존나 많다는 것이다. 오우 야야야야야 아! 아! 장현재 정수리 장돌이로 한다는 거 얼마인 150까지 낼 양 이순 으쌰야야 진유야 진유깡 올라간 것들은 아 왜 너는 뭔데 너는 뭔데 너는 왜 네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안 건드리고 아 진유 근데 마리오는 어떤 재능이라고 봐야 돼? 시야? 이게 뭐지? 이 거리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속력? 그냥 진짜 종합적 게임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로 규정하기가 힘드네. 마리오는 어려운 거냐? 오늘 방송 이럴 줄 몰랐는데 많이 맵다. 와우. 34개월. 아니. 저 아니가 존나 열받아. 저 아니가 개찰져요. 새끼.
건로펠러였고요. 근데 이거 진짜 레전드네요. 던스 안무. 요걸로 하겠습니다. 돈에 더 받으려고. 정보 따영이는 최근 에펙 길드 1에서 전에게 진 적이 있다.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잠깐만 잠깐만! 아 씨발 잠깐만! 아 씨발 잠깐만!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잠깐만! 일부러 개새끼! 돈에 더 받으려고 개새끼! 일부러 더 놀아가지고 씨발놈의 새끼 이거! 개새끼 깰 수 있는데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개새끼야! 던던더니 순수 체급 하나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장현재 그는 와우. 도대체 개인은 아닌데 이거보다 운티 형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 어 더 하나? 엑스나 와이 누르면서 가면 달릴 수 있다고? 그럼 내 속도를 내가 주체를 못한다고 이거를! 아이씨 끝이에요. 요거 좀 약한데? 요건 뭐지? 더는표투? 혹시 매직빵님이랑 콜라보 생각 없으신 이걸 다 보면 연교똥똥이 기다려다는 사실이 아무라고 하자고 할 것 같은데 님 슬슬 벽 느끼면 결국에 딸이 겁쟁이 존나 웃긴 게 제 지금 옷이 세 종류 밖에 안 나온 32강을 제작하는데 방송은 소방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니 던마매가 무서운 이유가 진행 아예 안 되면 노잼이라 안 보는데 레전드네 씨발 똥똥이가 비밀 입신시켜도 되니까 이거 도만 보면 안 됨 진짜 내가 부탁 한번 해본다 아니 저거는 맵자 맵 제작자가 의도 안 했을 듯 얼마나 쑥스러야 이 사람이랑 비빌까? 얘 뭐 하는 건데? 도관 좀! 도관 좀 들어가자! 나가면 우승자가 아닌데도 다른가 체리가 더 좋처럼 지울 수 있어요 안돼 진짜 아 씨발 이 맵을 어떻게 보냐 더니 하는 걸 아 그냥 잠깐 죽어 있잖아 아 어지러 씨발 아 심장 아파 이거 못 봐 나는 요 요매 어떻게 나 어떻게 이렇게 피하냐 근데 오 사실상 사실상 피하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막 휩쓸려 다니는 것 같은데 속으로 재생해 주세요 유튜브 아니다 알아서 가라 아이씨 좀 보관! 아, 나 치아 보험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보험사 될까? 님들 저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 따윤이가 장현재는 버튼 두 개 못 누른다 그랬다며 그게 놀랍게도 정확히 맞는 말인 게 한 손가락으로 두 개를 누르는 건도 안 될 뿐더러 얘는 두 개도 동시에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따윤이가 말한 건 이상이라고 생각해 난 어디가 이 새끼야 얘는 따로따로 동시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다가 느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보컬을 해야 된다 뭐 드럼을 발과 팔을 따로 놀아야 된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얘는 다른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조차 이 박자가 어려운 거지 음표 나오니까 얘가 마시가 마테이가 가네
시작된 쇼한대를 탄 이 한 곳을 향해서. 아, 따윤이가 말한 것도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역시 C9 차현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C9뿐이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이 맵은 있잖아요. 현재에게는 그냥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요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더 는표를 올려 보내겠습니다. 우마이던. 우마 왜 이거? 철수 형이랑 휴먼을 하면 되겠다. 공포 게임인데. 철수 형이랑 공포 게임하기로 한 거 휴먼. 아 저는 운전하면 안 되겠는데. 아 미친. 야야야야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설마 아니겠지? 아 제발. 씨발 설마했다. 얼탱이 없네. 신아인 놈들 전부 비비님 길에 제사 잘 지내고 있지? 3대가 모셔야 한다 레알로. 안금길 컨셉에 사로잡혀서 일부러 죽은 게 아니라고. 난 진짜 모르겠네. 그니깐 더는 그거 같음 우리 시절엔 최고 사양 컴퓨터인데 지금은 구닥다리인 컴퓨터. 어! 어! 요시야 살려줘! 요시야 살려줘! 난 저 새끼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스스톤은 잘하는지 이해가. 전요시 전요시 올릴게요. C9 Bad Battle Map 오른쪽 아래. 아 이거 신형 맵인데? 아니 뭔데요? 이거 그거죠. 네 명에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 아 이거 잠깐만. 전 죽어놓고 쪼개는 거 나만 저 파란색 갑니다. 저는 1번 거. 아 누구야 또. 아 같이 갈라 그래 또. 지켜줬잖아. 오케이 빨리 갔다. 아 뭐야 이게.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파란색? 알려. 어 잠깐만 잠깐만. 침착하게. 아 어디가 사겨라. 어디가 사겨라. 정신 차려. 집중해 집중해. 어 뭐야 불 떨어지는데? 아니 불이 떨어져 뭐야. 아니, 불 떨어지는 거 뭐야? 야, 아 이런 거 뭐야? 하면은 너무 배부르다. 왜 나랑 같이 있어. 아니 불이 아! 떨어지잖아. 아니 불이 떨어져. 아 잠깐만. 얘 너무 여유 있게 가도 되잖아요. 좀 올라와 보세요. 어 그럴까요? 이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지금 좀 아, 나, 많이 남았거든요. 어. 나도 저기 예. 네. 어 잠깐. 아니 맞죠. 불 떨어지는 게 좀 위험해요. 오. 나도 저기 어. 그리고 이 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 예. 네. 오, 일단은 한 1라인도 통과. 아, 어디다 어디다. 아, 잠깐만. 아, 내가, 이거 신형 맵인데? 아니 뭔데요? 이거 그거죠. 아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려워 보이네요 맵이. 범위로 보겠습니다. 솔직히 룸맘에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추 이 새끼도 개 못하는데. 님 이거 보고 빠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끼 포함. 이 새끼 포함. 이거 짜연이가 전 유튜브 가서 10분 동안 보면서 발굴한 거임. 시바더는 못 참겠다. 메모장 키고 쓰다가 용량 부족해져서 외장하드 사러 간다 싶어. 이 방은 분수를 어떻게 해주냐? 이거 진짜 답이 없잖아. 이거 약간 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라고 해줘야 되냐? 씨발 그냥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쓰는데 아 지금 어떡하냐?
짐승과 천장의 몸이 맞으며 그냥 야르르 거리는 것 같은 더는 아가야. 메이플 스토리. 아 힘들어.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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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이거 누구야? 아 진짜 개운. 아 제발! 제발 좀!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니 아까 요시로 먹을 수 있는 거 알았잖아요. 난 사랑니 빼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지열 존나 잘 됐음.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 피지컬이 안 되니까 가서 저기서 뱉은 다음에 저기서 풍 난 다음에 바로 갈라고? 대수였네. 그게 돼? 그럼 여기서 이 버튼을 더 이상 보면 내 입에서 나도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스위치 사서 직접 해보러 갑니다. 던댐시 적두론님의 아, 제발! 구독을 끊으면 강철 멘탈인 그도 1시간 이내에 빡종 예상합니다. 전님 슈맘의 선생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 10살 사촌동생 현우 소개시켜드릴까요? 진짜 저게 진지하게 저희 집 와서 스토리 모드 좀 깼습니다. 참게 된다. 안타깝고 네. 웃기다. 여기까지 볼까요?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이 영상 보고 원래 안 되는 건가 존나 궁금해서 슈맘에 사서 해봤음. 근데 안 먹어도 깨지는 맵이더라. COD 온오프 블록 리듬 게임. 아 까비. 아 저거 열쇠를 먹는 거야? 아. 아 근데 생각보단 잘하는데 뭔가 감이 없긴 하다. 감이 없긴 해. 슴슴하긴 하네. 던레이에 감사합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아니야? 이러면 다 본 거거든요? P를 누르니까 얘가 멈추네. 진짜 안타깝다 님들아. 옛날에 동숙형이랑 저랑 닌텐도로 존나 야구 게임 했던 거 아세요? 막 64가지 게임 그거 할 때 동숙형 보는 거 같아 나 지금. 가슴이 존나 아 막 아 이거는 좀 선 넘어서 안 쓸어. 나한테 너무 괴로워. 나한테 너무 얘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여. 너무 괴로워. 아니 이거는 씨발이다. 괴로워. 괴로워. 언제야 어떡할래 너. 완전히 뭔데 이거 거리 왜 이래.
이거 너무 슬프네요. 어? 이 녀석? 뇌지컬 플레이? 장현재만 해? 오! 가나? 가스스톤. 오! 역시. 아니야 그냥 넌 깨지 마라. 아 지키지 마. 넌 그냥 깨지 마라. 넌 그냥 죽어라. 자격이 없다 넌. 그냥 져라. 가슴 먹먹해지는 한 편의 휴먼 다큐멘터리. 와. 덤방 시청자들 개착하다고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다 나쁘게도 말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쁘게 말 안 할 수 없잖아. 사실 사람이라면 해봤는데 이제 포기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턴을 많이 봤으니까. 얘를 잘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아빠 진짜 좀 심하다 아빠. 이게 아니야? 피를 누르니까 얘가 멈추네. 아니 그 피를 그 멈추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현지야 너가 아는 거랑. 이유는 보통 사람은 일, 일에일은 가고 세 번째에서 헤매는데 얘는 일, 일에일도 못 넘고. 반복이에요? 온오프 리듬블러 말고 던넬 이것도 좀 맛있네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실 갔다 와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마지막 센 거 뽑겠습니다. 이거 결승급인가? 첫 매치부터? 이 노래 모른다고? 아, 나 미치겠네. 빠춤모모모. 류재용 피. 오르면은 배워라. 흥이 2000이라고 어? 한다. 세상을 2초 뒤에 산다고 함. 그래서 천판 박은 레오나도 가끔씩 EQ한. 인터넷 생활 좀 해 진짜. 요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레전드? 가장 유명하게 이제 알려진? 그쵸? 클래식 vs 던수 한 번데. 아니 안 하고 살 거야? 근데 왜 날 시키냐고. 널 시켰는데 왜. 진짜 가지 가지 않다. 깨는 거 봐달라고요? 여거? 어 여거 깨는 거 한번 볼까? 아 오케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피 설명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편해요. 나 어? 플러스 누르면 키 설명 있다고? 아 왜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가지 왜? 플러스 버튼 누르면 키 설명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편해요. 씨.. 이 새끼 언제 깸? 야.. 남들 다.. 할 때.. 어? 뭐야? 아! 오!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였어? 뭐야? 아 씨발 그냥 안 보면 안 돼요? 아 개새끼야 방금 씨발 마지막에 개새 마지막에 씨 별 꺼지고 한 거는 씨 첫 번째가 세계관을 정립한 아이언맨. 아니 아 어떻게 세계관을 무한히 확장한 어벤져스 나고. 같은 느낌이 듬. 와우. 다음 중 누가 잘못한 건가요? 이세돌 선녀로 만든 이 새끼 영도 폭격과 박카스 슈마메아는 더. 정답은
정말 놀라운 건 저기 1에서이다. 정보더니 오목순 30초 컷 이것이 신화인의 장영재 장면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아 아까 그 장면이구나. 4초 남았잖아 왜. 아 씨발. 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데. 존나 꼴받네 씨발. 아니 일 안 하고 살.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셀러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베스트셀러보다 이게 더 맛있는 이유는 핑계가 맛깔난다고 해야 되나? 자꾸만 죽을 때마다 뭐라고 아니. 이렇게 계속 뭔가 내뱉는 거 한마디씩 요게 참 맛깔나네요. 혐오스러워요. 전수함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너냐 구해주는 영도 입인데요. 원래 이 방은 영도 부리면 진짜 지옥같은 고문부터 견디시는 분들. 이거 클리어 장면을 한번 봐볼까? 나한테 잡혀왔어. 아, 여기서부터 보면 되려나? 클리어 장면은 그래도 편안하다. 정상적이야. 아주 아주 정상적이야. 오! 웬일? 아주 침착해? 아, 진짜 족같이 쉬운 맵이었다, 진짜. 아니 왜 저걸 못해? 왜 못해 왜? 아니 신경전 건가요? 아 나만 웃어. 아 둘 다 열받긴 한데. 쌈냐 저거 쉬워 보여. 쉬워 보이면 힙합답게 쇼앤프루브 하자. 덤노키오가 빡치는 것 같아요. 던음표랑 던천장. 님 혹시 매직빵님이랑 콜라보 생각 없으신가요? 직박형님도 이거 보면 한답지 나서 콜라보 하자고 할 것 같은데. 던님 슬슬 벽 느끼면 별두개 짜리 겁쟁이 클럽 찾아볼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깬? 아, 오, 무슨! 감이 없냐고! 요거만 봐보자. 깨는 장면. 아, 오, 무슨! 그냥 씨, 운빨로 깼잖아. 아니, 씨, 그냥 운빨로 깼잖아. 주말에 설탕 잔뜩 꺼내기 집어. 이거는 던음표 이거 개열반다고? 계속 봐야 돼? 엄마는 아이고 보기 이게 야스지 크 44초인데? 오늘 저녁 돈가스 단소 짜장 중에 고민인데 뭐 먹을까요? 우리는 던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뒷부분이 되게 막 길쭉하게 개못됐나 보네. 들여다봐야 하나요? 그것이 덤밤의 월드컵이니까요. 근데 저는 던음표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던음표로 가겠습니다. 던해골.
아니 저거 부패 벗어 3년 걸렸는데 어떡하냐고. 나는 너는 바로 볼트 실력이 상승해서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예습이 맞다. 근데 이건 죽은 거보다 저는 요 영상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두 번째 죽고 나서 한 말이었나요? 뭐야 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던 선수가 합니다. 아니 뭐야 뭘 해야 되는 거야? 해서 타는 게 아니야? 타는 게 아니야? 안 탔으면서 씨발. 아니 탄 척. 뭐야 뭘? 그게 존나 역겨워요. 그리고 더미네이터. 혐오형도 봤던 근삼 족밥이었네. 키키키키우 순수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덤이 진짜다. 수양님 억가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어려울만해. 요거는 어려울만해. 더미네이터. 그래서 던 해골로 가겠습니다. 저거는 맵이 좀 어렵네. 아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키를 누르니까 얘가 멈추네. 이 영상에서 제 심금을 울리는 점은 던 선수의 진지하지 않고 약간 웃음기가 있는 이 표정입니다.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처음에는 근데 가면서 점점 슬퍼져. 저 리액션 뭐지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어? 실시간 원주인 저 때 문을 들어가고 싶어. 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룩삼 방송은 근데 여기서 문을 들어가고 싶단 말이 왜 나옴? 이거 여기서 또 뭘 아니 뭐야 도대체 나 모르겠어. 아 존나 어렵다 여기는. 저는 시소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던레일은 던 혐 이 차지는 않아요. 뭐라 그러지? 너무 심해서 약간 혐오스럽지가 않아. 이건 난 슬퍼져 이거. 근데 이거는 좀 열받아. 얘가 자꾸만 뭐라고 자꾸만 중얼거려가지고 막 뭐 들어가려고 그랬고 뭐야 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점이 굉장히 혐오를 차오르게 합니다. 던유시 2. 너 근데 이거 하나씩 존나 꾸역꾸역 천천히 쳐먹는 것도 괜히 열받지 않아? 28년도 거기서부터 이미 뭔가 올라와. 포켓몬이랑 유이왕 하는 사람은 마리오를 처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 정말 유익한 정보였어요. 어? 왜? 진짜 뭐 싸우자는 거냐? 아 그 날개 달린 애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설마 지금? 맞짱 뜨자는 거야 지금? 가만 멈춰서 갖고 지금 시청자들이랑 맞짱 뜨자는 거였잖아 방금 일부러. 진짜 대박이다. 던유식 2. 나 요거 좀 높게 주고 싶어.
이 뒤로 여기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얘 표정이 이거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이거 한번 보자. 와 근데 여기 또 더는표야. 돌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거는 깨는 거 볼까요? 너네 돌과 섹스하는 법 강의 영상 속보 메모장 3메가 돌파. 아니야? 이렇게 내려갈 때 얘를 내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못 말하나 보자. 그냥 자꾸 뛰어도 된다고? 어떻게? 하스 먹기보다 재밌는 거 싫어하냐 아들들들. 아니 돌을 잡은 걸 놓지 마세요. 점프 할 때. 저기 채팅창이 존나 웃겨 씨발. 뭐 근데 그러면 뭘 어떻게 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돌을 들고 올라가라는 건데. 두 개니까 지금 어? 지금 대기로 이렇게 뛰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 아니면 아니 된다고. 돌을 잡고 가라고. 돌을 잡고 뛰라고 뭔 소리라는 뭘 분석하는 척을 하고 앉았어 씨발 몇 번을 말해. 돌을 잡고 뛰어. 그냥 들고 뛰어보라고? 알았어. 들고 뛰어보라고? 알았어 알았어. 성칠새 게임이야 그렇게 겁나 어렵게 만들었겠어. 어. 한번 속아준다는 저 느낌도 킹받음 키키키. 현재야 너는 무슨 얘는 무슨 애가 그랬을까? 하고 나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환장하겠네 진짜. 너 얘도 웃기겠지? 지도 어이가 없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요. 돌 올려놓고 내가 올라가서 요게 지금 이렇게 갈 때 이건 진짜 저 존나 어무하게 깨는 게 하이라이트야. 이렇게 갈 때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내려갈 때 얘를 내가 요렇게 싹 해가지고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아, 나는 이 채팅창이 너무 웃겨. 이 물음표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뭐? 진짜 뭐? 라고. 그냥 잡고 뛰어도 된다고? 어떻게? 아님 아님 싫어하냐 아들들들. 근데 얘 뭔 소리야. 헤딩골처럼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둥땅 둥땅 이 얘 돌은 앞에서 뛰고 나는 여기서 뭐야? 이렇게 헤딩으로 한다는 말이었던 거죠 얘가. 얘 말은? 전 더는표 할래요. 그러면 여섯 개를 더 해야 된다고? 나를 죽여라 그냥. 이게 뭐야? 스네이크였어? 봐봐. 왜? 그러니까 왜 마리오를 족밥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현재야. 너 마리오한테 안 되는 애잖아. 그런 이지한 그런 애티튜드 좀 버리라고. 제목부터 욕구해야겠다. 어? 나 너무 이제 습관적 몬스테크라 많이 올라. 안척 좀 하지마 자문즈. 안척 하지마. 여기서 이제 대기의 미학 나오죠. 현재 특유의 이제 대기할 때 그 표정 구경. 구경의 미학.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 고려해볼까? 어이구. 그냥 너는 안 된다.
이것도 약간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 이것도 정적에 약간 할 말 없게 만드는. 얘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의도로 어떠한 손가락 포즈로 얘가 버튼을 누르고 있나 이게 궁금하게 만드는. 야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옆에 있다면. 문으로 가라고. 야 장현재 대답해봐. 너 무슨 생각하냐고 지금. 존나 거엽네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점프할 때마다 되게 약간씩 이렇게 목 움직이는 게 개짜증나. 단위로 무서운 점은 던효 씨랑 이렇게 목에 힘들어가는 이게 개짜증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면서 죽어. 이러면서 죽어 맨날. 더 밀어 올리겠습니다. 오 십자 키가트 났나? 덤미로는 던요시를 보고 열받은 따윤이가 뒷장면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임. 아 리얼? 잠깐만 나 방금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했어. 아 잠깐만 멘트가 참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거북이 얘가 멘트가 농염해. 아, 맛있다. 이거 영상은 되게 깔끔하다. 깔끔하고 담백하게 잘 짜여졌다. 이게 참 깔끔하다. 난더니 손캠도 같이 보여줘서 다 같이 고요락으로 죽었으면 제사 좋겠. 제사 잘 지내고 있지? 3대가 모셔야 한다. 레알루. 어 그러네. 올라가도 되네. 해석 완료했다. 얘 하스스톤 마냥 한 부분 가고 멈춰서 고민하고 또 한 요시야 살려줘. 요시야 살려줘. 현재 게임 마냥 하네. 안 돼 얘. 정부 비밀. 그 장면 뒷부분 영상 모르겠는데요? 다 끝난 뒤 던 한 번 보셈. 이색이 패드도 키 누를 때 패드 한 번 쳐다봄. 아 말이 없어. 저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걸로 할래요. 뒷장면. 8강까지 왔거든요? 이제 계속 중복인데 우열만 가리면 될 듯. 이제 어떤 게 더 역겹나요? 선택만 할게요. 이제 제 기준에서 역겨운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더 음표 가겠습니다. 둘 다 틀어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자. 역시 그렇구나. 아니다 너 요거 약간 맛 비슷하다. 약간 본인도 포기한 풀버전으로 진하게 한 번 봐. 멘탈이 나간 듯한 표정. 아 여기도 시작했네요. 오우 쉣 더 토할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소도 빡치긴 하지만 아 이 자식 나 있는 대로 쏠라고. 이 던노키오로 가고 싶은 게 대,
대충 하는 모습까지 보여줘갖고 너무 빡이 쳐요 이거. 너무 막 죽어. 아니 저거 부패 벗어 3년 걸. 던님 혹시 바로 콜라보 생각 없 이거 다금표죠? 직각형님도 이거 보면 한답지 나서 콜라보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이 장면 진짜 레전드야. 던님 슬슬 벽 느끼면 별 두 개짜리 겁쟁이 클럽 찾아볼까요? 음표 올리겠습니다. 바로 방사 할 거야? 근데 왜 날 시키냐고. 널 시켜. 야 근데 이거 좀 세죠? 이거 좀 세지?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할 거야 그쵸? 인류 멸망이 꿈이었는데 진로를 찾아내면. 야 어떻게 이게 이때는 얘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보통 다른 영상들에서는 그래도 못하는 점을 인정이라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마인드가 잘못돼 있어요. 20초짜리야? 야 뭐야. 아 그래도 매분 짧네. 아, 존나 답답해 막. 매분 짧아. 초반이라서 아직 자신감 있어서 그런가? 판정이 억울하다고 생각 중. 던수 안무 올릴 거면 던미로 깨는 것까지 하면 역시 너냐 누가 좋아하구나. 이것도 더는표 가겠습니다. 4강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더는표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올리고요. 아니 일 안 혹시 매직빵님이랑 콜라 없으 근데 안 시키냐? 이거는 뭘 시켰는데? 이거 보면 던수 안무. 아 던수 안무. 던수 안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던수 안무. 350초 22데스. 500초. 요 좀 길쭉한 걸쭉한 맛들. 아니 일 안 하고 살 거야? 빡... 잠깐만. 아 둘이 영상이 같아? 2분 20. 야 이게 이 날이 레전드의 날이었구나. 근데 왜 날 시키냐고. 널 시켰는데 왜. 마지막으로 결승이니까 한번 쫙 보고 고를게요. 길고 길었던 덤마의 월드컵. 저걸 한 영상으로 올리네. 따로따로 올렸으면 조회수 20초짜리야? 야 뭐야. 아 그래도 매분 짧네. 아 다행이다. 매분 짧아. 그냥 골라. 아니 맵만 짧아. 내 머리도 짧은 것 같아. 아니 왜 안 타죠 또? 와. 뭐가 문제야? 와 진짜 미스 이거 나올 때 진짜 짜증난다. 아니 나 7살처럼 하고 있어. 편집자도 살아야지. 저걸 어떻게 타 보면서 던지고를 하냐? 이들이 사람이냐? 이 영상은 숨쉴틈도 없네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던 음표 우승 주고 싶어요. 예. 이게 요거 우승 시키는 걸로 보고 요거 마지막으로 쭉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몸은 씨발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이제 뭐? 이걸 다시 보여준다고 니은 키읔 인다 영도 킬때 기대해. 어이 정씨 자제 울기는데 뭔? 요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장현재 씨 방금 왜 뒤로 갔다가 온 거예요? 불가사이죠? 육삼님 오랜만에 오셔서 구독합니다. 이 새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금 아라고 했어요. 입모양을 분명 아라고 했거든요. 이제 뭐 하고 있으며 아라고 한 건 뭐 때문에 아라고 했는지 세 번째 부가사이죠. 인생이 더 답답해져요. 진짜 개씹 소름 나는 소실. 진짜 개빡치는 게 자기만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진짜 개빡침. 님들 저 알았어요. 첫 번째 불가사의 풀었어요. 이 새끼 여기서 보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뒤로 다시 봐봐요. 얘 그럼 어떻게? 아 장현진 생각한 거예요. 돌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돌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이 새끼 돌 하나 더 있나 보러 갔다 왔어 이 새끼. 이 새끼 진짜 레전드급이야. 이 새끼 돌이 하나 더 전... 필요하다고 아니, 생각했어 아니, 분명히. 하루종일이야? 그 다음에 아라고 한 거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건 못 풀겠어 나도. 난제야. 여기 표정이 난 너무 맛있어. 여기 표정이 존나 맛집이야. 이 구간이. 방금 있잖아. 얘가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 헤딩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이. 동시에 여기쯤에서 내가 동시 버튼 두 개를 손으로 꾹 누르지 못하니까 던수리 탑으로 바로 톡 쳐갖고 여기 보내겠다. 근데 누가 봐도 높이가 여기서 멈춰지니까 이 새끼는 아~ 뒤로 가고 돌 하나를 더 가지고 가겠던 거죠. 그래서 돌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니까 이 새끼가 톡 치라 그랬던 거야. 이 새끼 머리로는 어? 여기까지 올라갈 테니까 두 개면. 그냥 레전드. 나 좀 괴로워. 오 방금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방금처럼 하면 어떻게 안 들어? 일 없으니까. 진짜 미안한데 한 1분만 욕탐 줘봐라. 메모장에 내가 와 다시 봐도 길다. 전담의 영상 설명. 얘 진짜 대박이다. 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점프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멋지게 잘 포장된 던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 너무 있다. 들고 점프하라고. 아니 막내야 돌 가져오라니까 뭔 돌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냐. 오늘은 그만 들어가고 내일부터 경시여라. 이거 봐봐 덧님 죄송한데 답답해서 호흡 곤란올 것 같아요. 아니 아 던지지 말라고 제발. 야이 도라에몽이야. 왜 던져요? 잡고 저 선생님 저 부키를 누르시라고요. 할 말이 없네 진짜 시발. 아니 이런 손가락으로 파스 선 입력은 어케누 역시 운빨 게미였네. 실력 끝나니까 바로 뒤로. 그냥 파스 스톤 켜라. 잘 지내고 있니? 여긴 들고 운표 떨어질 때 맞춰서 점프를 하시라고요. 들고 방금 네가 정답 말했잖아. 아 그래 아
아, 들고 운표 떨어질 때 맞춰서 등표 들고 운표 떨어질 때 맞춰서 들고 아씨. 이거 우승 인정하시죠? 이견 없죠? 이거 저 우승 시키겠습니다. 다시 봐도 저는 변하지 않네요. 아니 이거 우승 맞아요. 이 새끼 대박이에요. 아니 여기서 자기가 존나 신묘한 컨트롤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리을이은 까치. 아, 아 어떻게 아니 아니 그래서 아씨 잠깐만 아씨 뭐. 아침부터 큰 웃음 주시네. 일부러 안 하시는 거 맞죠? 공황장애 왔어요. 저거 되나요? 아니 손카드쟁이들 능지 거품인 거 여기서 다 까발리는 거야? 아 능지가 아니라 손가락이 문제야. 하지 말라고 씨발아! 말하지 마 여자. 그냥 집중하고 올게. 아 60초 아 잠깐만 제발 진짜로. 아 루이지야 잠깐만. 아 잠깐만 타임. 아 씨발 씨발. 어 맛있어.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 그림 문수까지 우승 영상 이렇게 갈 때 여기까지 아니. 하겠습니다. 덤맘의 우승입니다. 어? 현재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야? 이렇게 내려갈 때 얘를 내가 이렇게 더듬표 싹 해가지고 아, 아이리 땅이 선녀다예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롤 플래티넘은 모두가 노력하면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형이다. 혹시 영도아스 월드컵 뉴 지옥 승려편도 해주실 수 있나요? 세계 최악의 피지크 플레이어 시나이톤. 그래 너가 다 해먹어라 진짜. 12,000원짜리 킹터는 제일 무서운 건 이걸 만든 놈이다. 플로 다 봤다는 소리잖아. 모든 장면이 고트 스너프 필름을 보는 듯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제발 좀 뒤지라고 장난치잖아요. 더님은 제발 살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볼까요? 랭킹. 우승 비율 제일 많은 게 뭐지? 그 장면. 아 역시 베스트셀러. 이게 제일 우승 많이 했네. 클래식. 던수하무 2등. 아 던수하무 세긴 하네. 아니 아나운서 할 거야?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 근데 왜 날 시키냐고. 뭘 시켰는데 왜. 더 눈표 더 레이. 아 다 비슷해. 이견이 보통은 없어. 룩마메로 선지술래요? 제가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려면은 뭐 같이 하던가. 아 어떻게 어떻게 아니면은 할 거 없을 때? 하루 정도? 오케이 덤마메 월드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